샬롬, 당신의 건강 연구사 안동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많이 드시고 밤새시고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몸은 망가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의 미션을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자, 성탄절 다음에 오늘의 미션이 왔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요, 진정한 남자 만들기인데요, 뭐 남자만 만들 뿐 아니라 여자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탁자에 매달려 당기기 동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동작은 탁자에 양발을 올리고 팔굽혀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성탄절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기대해 봅시다. 짜잔. 예, 아, 네.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컨디션이 너무 무리해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의 미션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동작이 뭡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탁자에 매달려서 타바타 맞춰야죠, 타이머를. 예, 타이머 맞춰야 됩니다. 예. 예. 시범 할래요? 아, 그러면 시범 합시다. 자, 먼저 시범을 우리 길트레이너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탁자의 중심을 잡고요, 손잡이를 올려서 매달린 다음에 중심을 띄워서 올렸다 내렸다. 결론적으로 보면 등 운동, 로우 동작을 탁자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가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몸무게가 이 무게가 되는 거고, 발을 피면 필수록 더 힘들고 당기면 당길수록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다리를 당겨서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동작은 팔굽혀기를 할 건데, 탁자에 발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어깨 쪽에 좌우가 많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 동작을 할 겁니다. 어디에? 타바타 타이머에 맞춰서. 자, 저 타바타는 셀레오님이 만드신 거고, 그 안드로마켓이나 아니면 앱스토어에 타바타 타이머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소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동작이 됩니다. 자,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자, 소리 집중되도록. 예. 자, 자, 시작. 탁자에 내 몸을 맡기고, 우리 스웨트레너. 예, 여성분들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리를 당기면 이렇게 당길수록 자기의 체중이 조금 덜 느껴지고요, 멀면 멀수록 많이 느껴지니까 그거는 개인의 차가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길트레너가 감기 몸살이라서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자기의 빨리 바꿔야 되나요? 자, 푸시업을 하는데, 오, 우리 스레드 장난 아닌데요? 잘하는데요? 자, 안 되신 분들은 버티기만 하셔도 되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버티는 동작만 해도 상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 예. 자, 오늘 어저께 그 많이 먹고 그랬다고 우리 좀 운동량을 좀 늘렸어요. 제가,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고. 자, 이게 시간이 참 짧아요. 오, 조심해요. 예. 이게 동작을 바꾸기도 힘들죠. 예.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지금 탁자를 가지고 탁자에 손을 꽉 잡고 내 몸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웨이트 동작이라는 게 내 몸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소독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네요. 네. 자, 그래도 오늘 성탄절 다음날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와준 우리 선생님도 진심으로 고맙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재능 기부, 테레사 효과, 예,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타이머는 셀레오님이 만든 거니까 무료 어플이니까요, 다운받으셔서 소리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6분에서 최저 2분도 가능하고요. 예, 휴식. 자, 아, 네. 이게 우리는 아침마다 영상을 찍으면서 운동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아, 힘들어요, 지금. 예. 거의.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이 운동이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네. 아, 안 하는 저는 참 다행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무슨 땅굴 파는 두더지들 같이 앞뒤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네. 자, 저는 오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해야 되고요. 예, 어제 많이 먹었으면 그만큼 에너지 대사를 시켜야지만 몸에 저장이 안 되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힘들어요. 예, 많이 먹으면 또 그거 써야 되고,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좋겠지만, 예,
우리 김정환 트레이너 컨디션 많이 안 좋네요. 예, 오늘 힘들어요. 예.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와서 영상을 찍어주니까. 자, 오우, 조심 천천히 해야 돼요. 끝부분을 잡는 것보다 가운데를 잡아야 되고, 예. 자, 요번 하고 다음 세트가 마지막 세트죠. 네. 자, 이렇게 탁자를 이용해서 내 체중을 가지고 하면 등 운동이 된다는 거죠. 예. 휴식.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우리 4분 타바타. 4분의 기적 되는 거죠. 자, 이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 세트 수를 늘리셔도 되고 줄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지 꼭 이게 진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아, 힘들어요. 네. 자,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휴식 그만. 자, 자, 성탄절 다음날 네,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자,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또 내일 우리 또 만나야 되는데, 스웨트레는 어땠어요? 힘들었는데, 네. 운동 효과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도 오셔야 돼요? 네. 우리 종원 트레는 말 안 나오는데, 그냥 말 안 하는 걸로? 자, 그럼 인사. 자, 내일 봬요. 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